안녕하세요. 입맛이 없을 때 달콤, 새콤, 짭조름한 장아찌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오늘은 집 나간 입맛을 잡아오는 장아찌용 만능간장 만드는 법 소개할게요. 그리고 만능간장을 이용한 초간단 장아찌 만드는 법도 함께 소개할게요. 먼저 저울에 계량컵을 올린 후 0점을 맞춰주세요. 진간장 186g을 넣은 후 0점을 맞춰주세요. 맛술도 186g 넣어주세요. 0점을 맞춘 후 올리고당 66g을 넣어주세요. 0점을 맞추고 설탕 66g을 넣어주세요. 다시 0점을 맞추고 사과식초 60g을 넣어주세요. 0점을 맞춘 후 매실청 36g을 넣어주세요. 이제 잘 섞어주면 장아찌용 만능 간장이 만들어져요. 바닥에서 설탕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. 설탕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다 섞인 거예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제대로 됐는데요. 달콤, 새콤, 살짝 짭조름해요. 이 장아찌용 만능간장만 부으면 뭐든 맛있는 장아찌가 돼요. 방금 만든 장아찌용 만능간장으로 세 가지 장아찌를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. 이건 돼지감자인데요. 잘 씻어서 물기를 털어내고 1cm 정도 두께로 도톰하게 썬 거예요. 돼지감자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기려면 좀 도톰하게 썬 게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에 그냥 만능간장을 부어주면 끝이에요. 너무 쉽죠? 바로 먹어도 되지만 3-4시간 지나면 간이 어느 정도 들고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간이 잘 배이게 돼서 훨씬 맛있어지거든요. 이때 냉장 보관해주세요. 두 번째로 만들 건 무장아찌인데요. 집어먹기 편하게 길쭉길쭉하게 잘랐어요.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뭐 만들어 볼 것도 없어요. 무 썬 거 위에 좀 전에 만든 장아찌용 만능간장을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. 무장아찌도 돼지감자처럼 3-4시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간이 배고 하루 지나면 간이 더욱 진하게 배어들어서 맛있어져요. 이때 냉장 보관해주세요. 삶아서 물기를 꽉 짠 방풍나물인데요. 방풍나물 삶는 방법은 얼마 전에 올린 방풍나물 장아찌를 참고해주세요. 촘촘하게 눌러서 담은 삶은 방풍나물 위에 장아찌용 만능 간장을 쪼르륵 부어주세요. 이렇게 방풍나물이 잠기도록 만능간장을 부어주면 끝이에요. 삶은 방풍나물에 장아찌용 만능간장이 잘 스며드니까 만들자마자 바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집 나간 입맛을 잡아오는 장아찌용 만능간장을 만든 후 만능간장을 이용해서 돼지감자, 무, 방풍나물 장아찌를 쉽고 빠르게 후다닥 만드는 법 소개해드렸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. 안녕.